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다. 이 지식의 나무는 선이라는 것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또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인데,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나무, 선의 나무,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떠나서 선악과 나무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것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행동이었다. 즉, 그 자체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하나님만이 선하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결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결정해서 우리 식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를 하는 것은 선이고, 그거를 안 하면 그거는 악이다. 우리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다 악이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선이 뭔지도 모르게 됐고, 무조건적 사랑을 부정해버렸고, 그래서 생명이 뭔 줄도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이 뭐냐, 생명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다.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즉, 생명,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생명을 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봐라. 그리고 내가 병자를 다 고치지 않느냐.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느냐.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리면 생명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생명이 뭐냐고 물으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생명이라고 불러. 사실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즉 생기를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생명이란 것은 우리가 생명이야, 이것도 생명이고 생명이고, 이건 생명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생명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생명체들이지.
그러니까 생명체하고 생명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떤 물질로 약으로 유전자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거나 안 되는 일인데. 자, 이러한 생명체, 고양이, 개, 이런 장미, 이게 다 생명체,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인데, 이거를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자, 컴퓨터, 전등, 뭐 이런 거 다 전기 제품이지. 전기 제품이 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기 제품이고, 왜 전기 제품이냐? 전기가 들어와야만, 즉 전기 생기를 받아야만 이게 쓸모가 있는 건데, 그리고 살아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생명이다. 고양이도 생명이고, 사랑이도 생명이고, 사랑이는 사랑이지 개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과를 과의 등을 돌리고, 우리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 라는 것이 바로 생명을 떠났다. 그것은 하나님을, 즉 무조건적 사랑을 부정해버렸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에덴의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다.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면 우리는 죽는다. 왜? 선악과, 즉 그것은 생명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뭐예요? 사망이지. 즉 우리가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생명나무를 부정하면 우리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선하다라는 사람이 돼버려.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다.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 어떻게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어떻게 받아주냐. 그런 사랑은 아니다. 틀렸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하게 돼요? 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거.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불효 자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놈들은, 불효 자식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사랑받으려면 효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지금 이 세상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는 꺼지고 병들고 노화되고 죽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의 그 세상에 나타난 현상과 이 성경을 보면 쫙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은 이렇게 병고로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없고, 마약이 돌지 않을 수 없고, 왜 이렇게 되느냐. 다 그 뿌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결국은 우리가 뭐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조건적 사랑이 선한 것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 품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옳지 않, 선하지 않다. 차별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선하다. 라고 이 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네,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떠나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살려내는 거, 안 죽도록 하는 길,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망에서 구원해내야 돼. 지금 우린 이 세상에 방금 태어난 아기들도 다 뭐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 결말은 죽음이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 죽음으로부터. 그 운명적인 죽음. 아무리 지금 방금 태어나 봐야 죽어. 그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다 죽으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해 버린 거야. 그러한 뭐예요? 얼토당토하는 오해. 그러한 선입견. 죽는 거 다 죽잖아. 당연한 건데. 그건 뭐가 당연하니까 죽어요? 사람이면 다 이기적이지. 사람이면 다 뭐예요? 욕심이 있지. 당연한 거지. 그게 당연하면 죽음도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사망, 그 당연한 노화, 질병, 그 당연한 불행, 고통, 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잖아. 그게 뿌리가 뭔데? 당연한 불행과 고통과 사망의 뿌리가 뭡니까? 조건적 사랑이지.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 그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을 이제 선택하면 우리는 다시 내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란 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조건적 사랑을 선택했다고 유전자가 다 꺼지고 망가지고 암에 걸리고.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면, 와, 유전자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야. 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시작점부터, 시작점부터 뭐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버렸지. 하나님은 생명을 주려고, 생기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지. 그러면 등을 돌리자마자, 아,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어? 그러면 나 이제부터 생기, 뭐예요? 못 주겠어. 그러면 다 어떻게 돼버렸을까? 다 죽어버렸지. 이 세상, 살아있는 거 하나도.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기를 주면서 너희들 중에 몇 명이라도 내가 주는 생기를, 그래서 일정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쭉 살다가 이 90년 안에, 이 100년 안에라도, 언제라도 좋으니까 뭐예요? 이거를 깨달아달라. 라는 그 시간을 허락해 준 거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란 말이 나왔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런 구원도, 이런 깊은,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아, 따먹지 말란 거를, 따먹지 말라 그랬더니 말 안 듣고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킨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을 잘 들으면 착하게 살면, 그럼 너는 됐네. 너는 착하니까, 천국 가고.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이래서 끝까지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인간을, 어떻게, 인간을, 결국은, 조건적 생각으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존재,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안 먹어야 될 나무를 갖다 놓고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그럴 바야 안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렇죠. 예. 네. 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게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 선택권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너 만들어질래 안 만들어질래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만드실 때는 일방적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선악과 나무도 안 갖다 놓으면, 선악과 나무란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지만 너는 내 부속품이 될 필요가 뭐예요? 없어. 너는 나를 뭐예요? 내가 싫으면 너는 나를 떠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속성을 얘기를 쫙 해놨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대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내 유익대로 사랑해. 그렇죠? 한번 살짝 보고 지나갈까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자,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유익이 안 구해지면 성내요, 안 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내잖아. 그거는 당연하잖아, 우리에게는. 그렇죠? 자, 이제 본 얼굴이 나오는 것 같다. 네. 예. 네. 눈이 땡글땡글한 게, 이제 본 이쁜 모습이 막, 기분 좋겠네, 거울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내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맨날 성낸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으니까 열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치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옛날에 율법대로 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했어.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이 왜 그러냐? 그걸 알아야 돼. 예. 사도 바울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아서 안 받아서. 그래서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 같은 이단들은 죽여야 될 것 같아.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대로 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으신다. 완전히 조건적 사랑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변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단 인간을 만드실 때는 물어볼 수가 없어. 그렇죠? 선택 여부는, 너, 내가, 너, 사람을 만들라 그런데 너, 동의해, 안 해? 라고 아무도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일단 만들었으면,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니까, 너, 나하고 함께 계속 살래? 아니면, 뭐예요? 나를 떠날래. 그거는 너의 선택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번 떠나봐야 돼, 안 떠나봐야 돼? 에, 우리는 한번 떠나봐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바로 그거.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본 큰아들하고 떠나본 둘째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보고, 고생 좀 해보고,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해가지고 선택을 해라. 네가 나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러면 네가 떠난다면 나는 죽는다. 나는 너를 너희들이 죽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아담과 이브는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있도록 내 네가 싫더라도 나를 떠날 수 없다. 내 말만 잘 듣고 잘 살아. 그건 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 사랑으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 그러면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이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벌써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인데 이제 이러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거를 조금 오해하시는 분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야. 선악과 즉 하나님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버리면은 생명을 떠났으니까. 그 결과로 죽는 거지. 네가 이거 먹지 말라는 이거를 따먹었으니 너는 나쁜 놈이니까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은 아니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죽을 줄 알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일 거라. 그러면 이런 말로 하나님은 완전히 이거를 오해해버리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아주 깊이 하세요. 참 이게 아름다운 얘기다. 정말 진실이고 그것이 선한 얘기고 진선미가 넘쳐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남자입니다. 혼자 사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요? 없는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참 웃기는 얘기야. 하나님은 무엇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으면 갈빗대로 아담을 못 만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참 흥미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일기 강의 때 다른 때는 한 강의를 안 한 게 있는데 그 줄기세포, 줄기세포 얘기를 재생 강의할 때 잠깐 했는데
줄기세포는 여러분 우리의 우리 몸은 273 가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73 무슨 세포? 가지 세포. 이게 뭐예요? 가지가 몇 개라? 273 가지야. 가지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줄기로부터 나오지. 예. 줄기 세포는 한 가지. 한 줄기에서 273 가지 세포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많은 가지 세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세포라. 그런데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할 때 이 가지가 가지인 줄도 모르고 그냥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273 가지. 이 가지 세포들은 어느 세포로부터 나왔다? 줄기 세포로부터 나왔다. 줄기 세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줄기 세포만 있으면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다 그 273 가지란 모든 세포들을 다 줄기 세포들이 그 각 세포로 273 가지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러잖아요. 줄기 세포만 있으면 여러 가지 병들을 다 뭐예요? 치료할 수 있다. 줄기 세포가 있으니까 뭐가 다 됩니까? 다 재생이 되잖아. 그래서 뇌 세포도 재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뇌 안에 줄기 세포가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줄기 세포를 발견했다. 우리 일부 때 그 강의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줄기 세포가 있으면 이 273 가지 세포를 다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사람이 나올 수 있어. 맞죠? 그러면 갈비뼈를 떼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갈비뼈를 떼내는 것이 제일 안전해. 그렇죠? 안전해. 그럼 이 갈비뼈가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점점 또 자라나요. 왜? 갈비뼈 부러진 것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붙어. 뼈들은 자꾸 자라요.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줄기세포.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 하면 뼈 속에서 만들어. 아시겠죠? 그 뼈 속이 뭐예요? 골수. 골수에서 만들어. 근데 뼈는 두 종류 뼈가 있어. 통뼈. 응? 여러분, 뭐 허벅지 뼈 그렇죠? 이 통뼈. 통뼈는 잘라봐도 뭐로 그 뼈 속이 뭘로 차 있어요? 기름으로 차 있어. 그런데 여러분 갈비뼈를 잘라 갈비뼈는
통뼈예요, 아니에요? 통뼈 아니야. 갈비는 막 부산말로 하면 납작뼈야. 아시겠죠? 납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갈비 뜯고 나면 뼈가 납작하잖아. 그런데 그 갈비 이렇게 잘라놓은 데 보면 갈비뼈 속에 뭐가 있어? 기름 없어. 기름 없고 뭐가 있어? 골수가 있잖아. 빨가빨가. 그 안에서 피를 만든다고. 적혈구도 만들고. 근데 이 적혈구, 백혈구를 만들기 위하여 줄기세포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줄기세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납작뼈라야 돼. 예. 그래서 줄기세포는 어디 있냐면, 납작한 갈비뼈. 그 다음에 또 납작한 뼈가 어디 있어? 골반뼈. 그래서 의사들이 줄기세포를 뽑기 위하여 골수를 뽑게요. 골반뼈나 그 다음에 갈비뼈나 그 다음에 척추뼈. 척추도 통뼈 아닙니다. 척추는 어떤 뼈야? 척추는 납작한 이 납작뼈가 어떻게?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통뼈처럼 보이는 거지. 척추뼈 하나하나는 다 납작뼈예요.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줄기세포 하나 꺼내면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왜 우리 사람 여러분 저 자신 우리 모두 다 줄기세포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야. 예, 예. 엄마 자궁 안에서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난자의 수정을 탁 시키면 그 다음에 그 세포는 줄기세포야. 그래서 우리는 줄기세포 출신들이야 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 줄기세포를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구하기 위하여 갈비뼈를 선택한 거야. 만약 하나님이 골반뼈를 한 쪼가리 떼냈다 그러면 아담은 맨날 쩔뚝거리면서 댕겨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 척추뼈를 잘라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걸어 댕기지 못하고. 제일 줄기세포 구하는데 편리한 뼈가 아담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고 뺄 수 있는 데가 뭐 어디요? 무슨 뼈요? 그게 갈비뼈예요. 박수. 그래서 다 이게 과학적인 어떤 참 성경은 엉성하고 바보 같은 소리인 것 같은데 다 깊이 생각하면 그게 다. 자, 그래서 만약 성경이 하나님이 줄기세포를 취하시오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몰라. 네. 줄기세포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나타난 지 우리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이 한 30, 40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100년 전 사람들은 하나님이 줄기세포를 했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아시겠죠? 그래서 갈비뼈를 취했다 그래도,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갈비뼈를 취하여 아담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보고 그 여자를 보고 어떻게 됐게?
뿅 갔대. 뿅 가서 뭐라 그래?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즉, 내 뼈, 내 살,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다른 인간이 아니라 결국 나의 뭐예요? 나의 분신이야. 우리는 다 하나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적 여자라고 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 아담이. 아담이 여자를 나는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자, 이제 영어로 하면 맞아요. 자, 아담이라는 것은 man. 이거는 우리가 남자 또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 나왔다부터 나왔다. Out of 아니에요, 그렇죠? Out of man.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out of를 아마 woman. 그래서 여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놀라운 것은 이 여자를 만든 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름은 누가 붙여요? 아담이 붙여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알아서 다 해.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여자를 여자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명명권을, 이름 붙이는 권리를 어떻게 아담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되게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 창조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아담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뭐라고 부를래?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모든 권리를 어떻게 다 이양하는 거야. 예. 박수. 예. 그래서 이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다. 선악과 나무부터 뭐예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하여 선악과 나무를 존재하게 했고, 그리고 동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네가 뭐예요? 네가 이름 다 붙여라.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 놓고도 뭐예요? 아담이 여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 둘이서 어떻게 잘 다스려 나가라. 독재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거기에는 다분히 무슨 냄새가 나? 독재적 냄새가 나.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주권이 있다면 진짜 주권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딱. 그래서 참 여러분은 결국 우리 인간 엄마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애가 낳아놓고 애를 낳아놓고 뭐 위험한 거 있으면 다 치워 안 치워? 아 치워. 그래가지고 또 뭐를 만지지 말아야 될건 만지면 또 난리를 치우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꽃, 이거는 장미 다또 이름 다 가르쳐 줘야 되고. 완전 우리하고 달라.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생명체를 창조해 놓으시고는 다 어떻게 해? 네가 이름 짓고 다 관리 다 해. 네가 잘 돌봐줘라. 왜 그랬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를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셨다. 결국은 아기를 낳고 죽을 수 있는 자유도 허락했다. 그런 죽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만약 죽을 자유를 택한다면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그냥 죽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해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그건 뭐예요? 죽음을 선택했다면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누가 대신 치르겠다? 하나님이 대신 치르겠다는 각오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만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했을 때,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도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주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선택할 것까지도 아시면서, 그래, 너희들 죽음을 한번 선택해봐. 그러면 이 창조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를 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 대신 죽을 뭐요? 각오를 하고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성경에 있게 없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창조하려고 애를 쓰셨을까?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창조하라, 죽음을 선택할 것이고, 그까지 아셨다고. 그런데 왜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아이 낳아봐야 뭐요? 죽도록 나가 고생할 테니까, 막, 유산시키자. 그런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편리하려고 누구 좋으려고 창조를 해. 참 그게 이제 조건적이야. 그래서 이게 요즘은 그거 이제 유전자 검사하면 나오잖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떤 아기가 나올 거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해 봤더니 아이가 어떤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유산 안 시켰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고 싶었을까? 창조하면 이렇게 여러분도 암 걸려서 우리 미선 씨 처음 왔을 때 아파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파 죽겠더라고. 이제 얼굴도 좀 희어져 가고 있어, 그렇죠? 얼굴 색깔도 이제 본 색깔이 나오기 시작.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막 제가 강의하면서도 힘들더라고. 막 저런 환자는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힘드니까 보기가.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다 아셨다니까. 아셨다는 것은 각오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각오했어? 내가 대신 죽어줘야지. 왜? 자기가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창조를 왜 창조를 했어?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네. 사랑이시기 때문에. 왜 사랑이면 그렇게 창조하고 싶어 해요? 사랑이시니까 고생을 각오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창조하셨다.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렇대. 왜 사랑이면 그런 각오를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창조를 하고 싶었을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 뭐 해야 되는 거요? 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 받고 싶었어.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창조했냐 물어보면, 많은 기독교인데 영광 받으시려고. 진짜로 하나님이 뭔 줄 모르고 하는 대답이요. 그런데 그 대답이 90%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자기가 고생할 것. 자기 마음이 그렇게 아플 것,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누구를 죽여야 돼?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한 것은 그게 사랑의 본질이야. 사랑은 줘야 돼요. 그렇죠? 나는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을 안 준다면 그거는 말만 사랑이지 사랑이 아니요. 사랑이 아니지. 예. 사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랑에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이 사랑을 줄 때 나는 뭐요? 행복하잖아. 사랑은 마음속에서 넘쳐나오는데 사랑을 줄 데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도 해야 돼. 임신이 안 돼서 그러면 병원 댕기면서 뭐요? 인공 임신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정 안 되면 어떻게라도 입양이라도 해서 키우고 싶어 할 만큼 이 사랑은
주고 싶은 게 사랑이야. 나는 사랑인데, 사랑을 줄 대상이 없다면, 그래도 좋아.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그렇죠.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이 자식들 만들어 봐야 암 걸리고, 고통받고, 그거를 보는 하나님도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운데 뭐하려고 창조하랍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창조해. 나는 각오했어. 내가 창조해서 이 인간들이 죽는다면 나는 내 자신까지도 내 목숨을 줘서 걔들을 살릴 거예요. 이런 사랑. 그래서 제가 탄식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사랑은, 그런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만, 예, 네, 내가 생명이 있어.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 아이가 막 귀찮다. 우리 둘이 그냥 결혼해서 우리 둘이만 잘 먹고 뭐요? 잘 살면 됐다. 막 그러고 죽고 뭐 그럼 되지 뭐. 사랑이란 게 어떻게 인간의 마음 속에서 점점 없어져가고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시작하고 있대. 전 세계적으로. 예.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놓고 나는 창조는 안 할래. 만들어봐야 뻔한 거야. 이 자식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결국은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창조한 거나 안 한 거나 다름없이 돼버릴 거야. 근데 뭐라고 창조해? 그거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각오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했다는 말은 그 말이야. 만약 하나님이 창조를 안 하겠다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 존재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응. 사랑이신 하나님의, 나는 사랑 안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 여부가 달린 그런 얘기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자기가 우리 인간 대신 죽을 각오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그 얘기만 딱 보여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사실 곧 언제? 세상을 창조하시기, 뭐요?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예수의 운명은 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운명을 타.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은 거룩하지도 않고 뭐도 생기게 돼 있다? 흠이 생기게 돼 있는데 그 흠을 없게 하시려고 누구?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세워서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벌써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다 각오하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 그 하나님 미리 다 아셨다는 거죠. 그렇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했기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그 조건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부터 뭐요? 다 아시고 각오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거를 내가 알게 되면 그 어린 7살짜리 이상구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하다가 어느 날 밤 뭐요? 와, 엄마가 나를 뭐요? 사랑하네. 엄마의 눈물이 떨어졌어. 그 사랑하시네를 깨닫는 순간 유전자 켜졌어요, 안 켜졌어? 그래서 우울증이 샥 없어진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와, 내가 교회 한 발짝도 안 들어나도,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참, 내가 남 몰래 죄 지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와!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그런, 예? 여러분. 놀라운, 그거를 영적 체험. 그렇게,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거듭남의 체험. 다시 태어나는 사랑 안에서.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을 살아나서 부활해서 천국 가도록 되어 있는 그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 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희망과 그렇죠 생기 넘치는 삶을 사시면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참, 비가 내리다가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햇볕이 비칩니다. 이것이 다,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고생하고 있어도, 이렇게 다시 맑아지고, 푸른 하늘이 보이도록, 그리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도록 내가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뜻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왜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각오가 되어 있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고생할 걸 아셨으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토록 창조하시고 싶은 하나님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창조하고 싶은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더라도 아, 우리의 고통은 사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이 두병이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으면서 우리 하루하루 이 고통 중에서도 희망차게 생기 넘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 치유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